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 주식입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특징과 그리고 오늘장 가장 큰 이슈 한번 알아보면서 내일 시장에 대한 전망까지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시장 자체가 전반적으로 일단은 조정 양상이 좀 나타나고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이 조금 다른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좀 더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질지 시장에 대한 부분 같이 한번 정리된 자료를 좀 보면서 말씀을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오늘 이제 코스피가 0.3% 하락했고 코스닥이 0.2% 상승 마감했습니다. 환율이 이제 1132원, 환율이 상당한 변화가 나타난다고 했죠. 그래서 요거에 우리가 일단 예상했던 대로 환율이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은 조금 완화가 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또 국내에서 또 인플레이션 관련된 종목군들이 소폭 하락하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농산물 가격이 빠졌고 철강 가격이 일부 하락을 하면서 철강주 또는 이제 농산물 관련주들이 하락하는 모습도 나타났었는데, 자, 우선 이런 지금 현재 환율이 바뀌고 있고 금리도 바뀌고 있다 보니까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가 쉽게 유입이 안 돼요. 외국인들도 지켜보자는 심리가 대단히 강한 그런 상황이라고 좀 봐야 되고요. 다만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별주에 대한 움직임들이 나타나면서 외국인도 그리고 연기금도 양매수가 유입되는 모습도 이루어졌습니다. 자, 금융투자는 오늘 매도를 나타냈는데 뭐 일시적인 부분에 대한 강한 매수라고 말씀드렸다고 그죠? 그래서 크게 금융투자 눈여겨볼 필요는 없다. 자, 오늘 주제는 두 가지만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6월 위기설, 자, 이유와 전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자, 두 번째는 오늘도 하락한 철강주 앞으로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수급을 한번 같이 보면요. 외국인들이 HMM, 그리고 LG화학, 하이브, 카카오, CJ, CGV, SL, SK 하이닉스, 두산중공, 하나솔루션 순으로 매수를 좀 보였는데 평소보다는 이 매수 금액이 좀 약하다 보니까 우리가 개별적인 움직임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매수가 좀 유입됐다고 볼 수 있어요. 어떤 특정한 섹터군에 대한 매수보다는 지금 현재는 개별적인 종목에 대해 좀 집중하는, 자, 우리가 이제 5월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이 좀 마무리가 되고 난 다음에 5월달과 6월달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입니다. 이 실적이 언제 발표되냐면 7월달과 8월달 발표가 돼요. 그러면 지금 이 구간에서는 실적에 대한 공백기거든요. 이럴 때는 이제 재료들에 대한 부분에서 종목군들이 등락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렇다 보니 외국인들도 개별적인 종목에 대해서 좀 집중하는 움직임들이 보였다. 지금 컨텐츠 관련주에 대해 가지고 엔터 관련주에 대해서도 지금 지난주부터 꾸준한 매수세가 좀 유입되고 있습니다. 자, 실리콘웍스, LNF, 현대바이오, SM, 자, 그 JI펜터, YG엔터, 셀트리온 SK, 유진테크, 서울반도체, 박셀바이오까지 매수가 좀 유입되는 모습이었고, 자, 그리고 연기금에 대한 순매 상위를 보면 하나솔루션, 삼성SDI, 롯데케미칼, SK이노베이션, SK하이닉스, LG전자, 힐러홀딩스, 네이버코웨이, LG디스플레이 순으로 매수를 했는데 최근에 좀 부진했던 이런 가격적인 부분에서 저가 매수가 좀 유입되는, 기술주에 대한 저가 매수가 유입되는 연기금에 대한 매수에 대한 오늘 특징을 좀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코스닥에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개별적인 매수가 유입됐다. 그리고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연기금도 그렇고 그리고 앞에 봤던 외국인도 그렇고 매수가 유입되는 모습이었는데,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지수를 어떻게 해서든 지켜주겠다라는 의지가 저는 있다고 봐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이기 때문에 그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지금 시장은 판단하고 매수가 유입된다고 봅니다. 자, 지금 현재 수급적인 부분으로는 엔터 관련주에 대해서 상당 매수가 지난주부터 유입되고 상승도 그만큼 나타나는 움직임들입니다. 자, 그럼 일단 6월 위기설이 지금 글로벌 증시에서 지금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 6월 위기설이 왜 6월 달에 대한 위기설인가? 사실 이미 우리 유튜브를 자세히 보시는 분들은 답을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이 6월 위기설, 우리가 올 말까지는 하나의 흐름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그리고 특히 이번 주와 다음 주가 상당히 중요한 주다, 그죠?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6월달 같은 경우에 발표를 새롭게 하는 것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것이 바로 고용지표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자, 준비된 자료를 같이 한번 보면요. 자, 6월 지휘기설은 결국 고용이다.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5월달에 시장의 예상치보다 비농업 지수가 낮게 발표가 되면서, 미동업 고용 지수 낮게 발표가 되면서 시장의 유동성을 한 번 더 이어갔습니다. 그러면서 달러가 약세화가 진행이 되고, 달러 약세화가 진행이 되면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갔죠.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시장에서 나왔던 얘기가, 오! 물가 상승이네? 인플레이션 오겠다! 까지 나왔어요. 여기까지 공부한 내용이에요. 여기까지. 자, 그럼 6월 달에 고용지표는 어떻게 발표될 것이냐? 그러면 6월 달에 고용지표가 긍정적으로 발표됐다. 그러면 유동성을 축소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자, 유동성 축소한다. 그러니까 달러에 대한 가치는 올라가면서 워낙 강세가 아니고 워낙 약세가 되겠죠. 달러 강세가 되고. 다시 한 번 더 화폐에 대한 가치가 올라갔으니까 원자재 가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내려간다. 인플레이션은 완화될 것이다. 대신에 어떤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야, 유동성을 축소했으니까 지금부터는 뭘 봐야 돼? 정말 경기회복 되는 거 맞아? 거기에 대해서 팩트체크를 할 거란 말이야, 시장은. 지금까지는 유동성, 돈을 찍어내서 돈놀이를 해가지고 증시를 올려냈어요. 근데 지금부터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1번 시나리오입니다. 자, 2번 시나리오는 뭐냐? 고용지표가 또 안 좋게 발표되는 거예요. 또다시 이런 낙제점 점수를 또 기록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보고 난 다음에 시장은 또 뭐라고 합니까? 야,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지금 도저히 금리 인상 할 수도 없고, 유동성 축소하면 안 돼. 다 죽어. 일단 고용지표 살려야 되니까, 우리 좀 더 유동성을 유지를 해주자. 달러가 어떻게 돼요? 또다시 약세 기조가 들어가죠. 그럼 원자재 가격이 또다시 어떻게 됩니까? 또다시 한 번 더 올라갑니다. 원자재가 올라가면 물가 상승했네. 물가 상승하니까 인플레이션이 왔네. 또다시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가 또 살아날 수 있는, 이것이 2번 시나리오 되겠죠. 자, 둘 다 지금과는 다른 방향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 이제 두 개 다 불확실성을 확대할 수밖에 없다. 그죠? 왜? 하나는 유동성을 축소를 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증거를 찾아내려고 할 것이고, 또 하나는 유동성을 똑같이 늘려나가면서 인플레이션이라는 또다시 숙제를 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둘 다 불확실성은 커져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시장은 위기가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위기설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해보면요. 6월 4일날 이제 실업률 발표를 하는데, 미국이. 자, 이 실업률 발표가 6% 밑으로 내려갈 것이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자리입니다. 자, 일단 5월 달은 5%대가 5자가 앞에 안 나왔어요. 그렇다 보니까 시장 유동성 한 번 더 이어갔어요. 이어갔습니다. 근데 6월 달에 정상적으로 6자 밑으로 내려온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테이퍼링,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는 나올 수밖에 없죠. 자, 오늘 FOMC 회의록이 공개된 내용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테이퍼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벌써 연준 의원들도 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 경기 정말 좋아지고 있는데? 응?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활용점정을 찍어주는 것이 뭐냐? 바로 고용이거든요. 고용지표 어떤 식으로 발표되는지, 그 고용지표 6월 초에 발표되니까 6월 위기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자, 했던 복습. 우리가, 자, 보세요.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
6월달에 대한 위기설 이유가 바로 이 내용인데, 자,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왔을 때, 5월 둘째 주, 셋째 주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이 왔을 때 농산물 가격이 올라가고 철강 가격이 올라가고 거기에 따라서 관련주들이 상승했다. 그에 따른 관련주도 말씀드렸죠. 그럼 그 종목군들이 왔을 때 원리가 뭐였냐? 인플레이션에 대한 현상 이유가 뭐였습니까? 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이유는 화폐에 대한 가치가 하락했을 때 물가가 상승하는 것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를 했죠. 하나는 공급을 확대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유동성을 축소해야 된다. 공급 확대 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 이게 공급 확대 못한다. 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기저 효과가 나타나는 거지 엄청나게 지금 수요가 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급 확대는 못한다. 그럼 한 가지 남은 건 유동성 축소밖에 없다. 그럼 이 유동성 축소를 통해 가지고 공급을 유동성 축소를 하면 화폐에 대한 가치가 바뀐다고 했죠. 그죠? 우리가 지금 오늘 왜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가 쑥 들어갔습니까? 최근에 강달러가 보일 때는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는데 약달러가 되면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다 했어요. 자, 구리 가격이 빠졌고 철강이 빠졌고 목재가 빠졌어요. 왜 빠졌습니까? 달러에 대한 방향이라는 거예요. 달러가 이제 얼마예요? 달러가 단기적으로 또다시 급등했거든. 다시 한번 달러 강세가 나타나고 있다. 왜?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살살살살살살 나오면서 달러가 바뀌는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언론에서 뭐라 했어요? 야,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가지고 인플레이션 골치 아프다. 그 얘기를 하다가 그래서 우리가 그런 뉴스를 보면서 철강주를 들컥 샀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철강 들컥 샀는데 어머나 오늘 5% 빠져버립니다. 왜 빠졌어요? 달러가 상승하니까 빠졌어요. 원리를 알아요, 원리를. 자, 그러면 이런 철강주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자, 오늘도 철강주 빠졌습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철강주가 5% 빠졌고, 자, 현대제철도 오늘 5%가 빠졌어요. 이대로 빠질 것이냐? 전 그건 아니라고 봐요. 다시 또 반등은 나오는데, 여기 반등 자체가 지금 어떤 게 가장 중요하겠어요, 그러면?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은 결국 5월 말까지는 지금의 움직임을 좀 더 유지할 가능성이 있는데, 대신에 고용지표가 긍정적으로 발표가 돼버리면 테이퍼링 또는 금리 인상이 나올 것이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인플레이션 관련돼서 올라왔던 종목군들은 빠질 수 있으니까 원자재 가격이 하락할 수 있으니까 그 전에 대응을 해야 된다. 근데 여기서 고용지표가 나쁘게 또 다시 한번 발표되면 추가적인 상승이 강하게 또 올라오겠죠. 그래서 그런 변곡에 해당할 수 있다. 여기서 이대로 빠지진 않거든요. 다시 한번 반등을 붙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개인 투자분들이 뭐 올라간 종목은 어딜 보더라도 얘기 많이 합니다. 얘기 많이 하고 어디가 확인할 수 있는데 사실 중요한 것은 빠진 종목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잘 없어요. 예를 또 철강주를 또 들고 계신 분들이 또 고민하고 또 힘들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철강주는 지금 현재 달러에 대한 강세가 일시 나타나다 보니 그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 하락을 하는 부분이 가장 크게 와닿는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6월 위기설에 대한 이유도 같이 보면 일단 고용지표에 대한 발표 시기이기 때문에 유동성에 대한 축소가 나타나든지 또는 유동성을 확대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바로 글로벌적인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지금까지 시장을 이끌어왔던 것은 유동성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 유동성이 공식적으로 긍정 발표가 된다면 결국에는 경기 회복이 정말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시장은 팩트체크를 할 거란 말이죠. 진짜? 진짜 이루어진 거야? 지표만 좋은 거 아니야? 실제 체감도 나오고 있나? 확인할 거예요. 그럼 이제
주도주도 변화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봐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모로 이 6월 초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6월 초에 대한 분위기를 미리 알 수 있는 것이 이번 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번 주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지금은 외국인들이 계속적인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런 외국인들에 대한 움직임이 어느 한 방향성을 가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꼭 참고하셔가지고 함께 보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현금 일부는 들고 가시자. 현금 일부는. 요번 주만 잘 넘기면 조금 더 수월한 시장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시장이 크게 급락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앞서도 얘기를 했지만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해서 외국인도 그렇고 연기금도 그렇고 요즘 계속적인 매수가 들어가거든요. 어떻게 해서든 간에 지수를 좀 지켜내겠다는 의지가 저는 있다고 봐요. 그렇게 나쁘게 보지 마십시오. 나쁘게 보지 마시고요. 어차피 5월달과 6월달은 종목별 재료에 의해서 시장은 움직일 수 있는 실적 공백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 감안해서 시장을 보자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단기적으로 우리가 지금 뭐 구리 가격도 하락을 했고 철강 가격, 목재 가격도 하락을 했는데요. 지금 제가 판단할 때는 달러가 갑작스럽게 큰 변화를 보인 것 같거든요. 다시 이 달러에 대한 가격이 좀 더 빠진다면 이런 철강주, 최근에 오늘 많이 또 하락했던 농산물 가격 관련된 종목군들도 반등을 좀 붙일 수 있다 라는 것까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한 번만에 이제 올라왔다가 또 한 번만에 이렇게 빠지는 건 없습니다. 올라왔다가 또다시 한번 일부 조정을 넣고 또다시 반등을 또 붙이고 이렇게 조정과 상승을 번갈아가는 것이 주식이니까요. 그 부분도 감안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철강 관련주도 한번 같이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농산물 관련주들도 뭐 대상 최근에 우리가 단기적으로 지금 20% 올랐어요. 26,000원대 공략을 해가지고 지금 31,250원대 올랐으니까 거래량도 또 고가에서 좀 나왔죠. 단기적인 고점이 한번 형성됐다 봐야 되거든요. 아니, 이대로 이렇게 죽진 않아요. 여기서 다시 한번 반등을 붙일 수 있는 가격은 왔다. 그래서 여기에 방향이 결정되는 것은 6월달이 될 것이다. 지금 기술적 반등을 붙여나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자, CJ재단 같은 경우에도 단기적으로 시세를 붙이고 일부 조정을 지금 좀 보이고 있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여기를 보더라도 여기 이제 거래량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다시 거래량 나왔는데 이렇게 이제 두 가지 거래량이 중복되는 자리에서는 자, 여기 하단에 있는 이런 자리가 상당한 지지점으로도 작용을 합니다. 그에 따른 지지점, 여기 갭이 한번 떠 있는데요. 그 갭은 갭 밑으로는 안 내려갈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에서 항상 언론에 대한 말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뭔가에 대한 있는 것처럼 또 많은 추천이 나오거나 하면 항상 그때가 꼭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식을 외우는 것보다는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원리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상기를 하시면서 어려운 내용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해를 하면서 시장을 바라보면 좋겠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자, 뭐 오늘 시장도 그래도 다행히 또다시 조정을 보였던 기술주들이 오늘은 일부 반등을 좀 못 치는 모습이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기술주도 방향을 지금 벌써 가졌다라고 보는 것은 힘들어요. 지금은 오늘은 많이 단기간에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도 반등 나왔고 SK하이닉스도 일부 반등이 나왔다 정도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섣불리 지금 현재는 이제 바닥에 대한 얘기를 하기는 조금 힘든 그런 과정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장기 투자를 좀 계획하고 있는 분들은 조금 더 기다려보면 어떨까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을 함께 읽어보셨고요. 또 내일은 좀 더 더 좋은 내용도 준비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시장을 이해하는데 제 짧은 지식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
내일 또 좋은 내용으로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